할로. 배고파. 이튿날 아침이 밝았고요. 날씨는? 날씨 원자 선샤인에. 오늘은 풀로 울릉도 있는다. 오늘 약간 풀릉도 느낌. 그래서 우리가 아침은? 오징어 해장국. 어제 갔던 삼정본가 식당. 여길 뭐하러 차 타고 간다 몰라, 그치? 어, 그래. 이해가 실수. 아, 여기로? 해장한 느낌이야. 맛있지 않아? 응. 왜 누가 마우스 담았어? 뭐. 아, 배불러. 밥 남겨야겠다. 야, 남긴 게 이거야? 한 숟갈 남겼어? 어. 한 숟갈도 안 돼. 야, 진짜 공기만 남겼어. 야. 이게 햇빛 미쳤다. 때문에 그러는구나. 나 살래. 나는 사서 집에 가져갈래. 다 녹을걸? 다시 굳겠지. 굳었다. 녹였다. 얼렸다. 그랬다? 하면서 먹었다. 시끄럽다. 하는 게 말 많다. 호박 엿이다. 엿이다. 집에서만 먹을 거 아니야? 아니, 제자들. 아, 제자들. 클래스 가서. 저는 엿을 2만 원 주셨어요. 아, me too. 아까 말했잖아. 녹였다, 얼렸다, 사르르. 포털 타는 거 같지 않아? 정우야? 아니. 아닌데. 와. 우리가 갈 곳이 저기. 나 갈매기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 처음이야. 잘생겼다 얘. 간지다 이거. 와. 무슨 조형물 같지 않아? 와. 야, 앞뒤로 사람이 다 없어. 개꿀띠. 정지영님, 바닷물 씌음 씌음. 앉아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씌움해서. 여기는 허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침대가 되게 예쁘다. 근데 진짜 맑아. 아, 많이 안 짜. 어? 거짓말. 많이 안 짜. 어? 진짜로? 나도 먹어볼래. 야! 와! 와! 어? 그치? 생각보다 어, 괜찮지? 생각보다. 어디 가세요? 25세 소, 똥 묻었어, 새 똥. 야, 그래도 맑은 똥이다, 다행히. 뭐, 먹은 게 없나벼? 여기는 해중 전망대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볼 수 있대요. 표를 삽니다. 물입장이네. 근데 물고기가 있을까? 네, 그, 불입장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번 가보자. 오, 오, 있다. 있네. 우와.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이거 중복이야? 그러네. 있긴 있네 물고기가. 그러게. 소라 이런 건가? 이게 딱이배 아닌가? 아. 어 이거 뭐야? 아 미역이네. 전락한 물고기인 줄 알았잖아. 오 이제. 우와 롤러코스터 아니고 거의. 이것도 또 다른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어? 다른 장면 같다. 다른 장면이잖아. 아 떨어진다고 진짜. 좀만 더 가봐. 그러면 조금 더 더 가. 맞다. 저는 반반전이에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제가 놔드릴게요. 제가 놔드린 데는 돈 많아요. 저는 아직 저는 삼나물이고요. 와. 이거 안 드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껍데기를 한번 다셔볼까? 수인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자 짠만 하자 짠만. 짠짜란 짠짠짠. 어우 맛있다 맛있다. 봐봐 비빔밥. 왜 이렇게 고소하노? 야 더덕 무침 무슨 사과 같아. 진짜? 달다. 교육자가 이렇게 술 먹는 때? 야 교육자도 술을 먹고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다시 애들한테 이렇게 잘 알려주는 거야. 애들 때문에 얘들아. 스트레스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아 안 받진 않지. 받지 잘해라. 근데 이거 무슨 맛이지? 명나물? 명이는 바다에서 자라는 거 아니야? 나물인데? 내기할래? 커피 내가자. 그래? 좋아. 나는 명이가 나물이다. 넌 바다에서 자란다. 난 바다에서 안 자란다. 어, 그치. 명이나물이 바다에서 안 자라면은 명이나물이 아니랬어. 뭔 소리야. 명이나물 재배 시기 3월 4월 말까지. 씨앗이 있네. 무슨 씨앗인데 바다에서 자라니? 명이나물의 주요 생산지는 경북 공릉 영양 양양을 잘못했네? 강원 평창 인제 홍천 강릉이라는데? 아니야 내가 너네한테 커피 사고 싶었어. 잘 먹자. 이렇게 뭐. 맛있게 먹고 75,000원. 커피 만원. 빨리 먹자. 이제 밥을 다 먹고 나리분 집을 갈 겁니다. 유채꽃이 유명하다고 하긴 하는데 꽃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오늘 바다만 보다가 오늘 약간 푸른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긴 하네요. 여기 또순이 엄마 나리촌 너무 맛있어. 잘 먹고 갑니다. 나리 분지를 가는 길이고 저는 챙겨온 옷을 다 입고자 말도 안 되는 날씨에 이걸 입었는데 사진만 찍고 벗을 예정이고 이 티는요 여기 무신사 디자이너 수희씨가 만들어준 티예요. 저를 위해서. 이게 무신사에서 지금 1위. 다들 무신사 가서 레이어드 일반 기장 너무너무 잘 만들어주신 우리 수희님에게 박수를. 무신사 레이어드 아니어도 이렇게 예쁘게 못했어. 우리 정할 때 정하자. 잘못 온 것 같죠 우리. 그냥 우리 해안도로 갈까? 그럴까? 그치? 돼지밥 그거 같지 않아? 우리 뒤집어 찍고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바다. 계속 나와 저 바다. 독도 티 자체가 너무 예쁘긴 했어. 그쵸. 약초 먹이 서울을 약초라. 잘 먹겠습니다. 맛있긴 하다.